Into the unknown.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갔어 지금?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별 헤어라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상적인 건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설명드리면 헤어라인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마련해 봤어요. 겨울왕국2가 개봉을 했어요. 조만간 딸하고 같이 보러 갈 계획인데 1보다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1은 저는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진짜 100번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Love is open door. 겨울왕국2 11월 21일 개봉을 했고요. 엘사죠. 메인 히어로입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 보면은 여기 헤어라인 시작부터 미간까지, 미간에서 인중 시작부위, 인중에서 턱끝까지가 이제 1대1대1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형외과적으로 추천되는 비율인데, 어릴수록 사실 헤어라인이 조금 낮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조금씩 높아지죠. 헤어라인의 폭이 눈만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좁은 이마고요. 헤어라인 낮으면 근데 어려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 대신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너무 짧은 헤어라인은 되게 고집이 좀 세 보이는 단점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엘사의 헤어라인은 좀 지나치게 낮다라고 해서 표본으로 삼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엘사 자체하고는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연기 없었는데 사실은 되게 진취적인 여성으로 나왔어요. 디즈니가 요새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아나도 그랬고 의지를 나타내기 좋은 헤어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갈게요. 안나. 1편은 사실 안나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하지만 엘사가 훨씬 인기가 많았죠. 아마 주근깨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주근깨가 되게 인기 있는 그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실 깨끗한 피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다들 안나를 안 맞고 엘사를 하려고 했던 우리 딸은 안나 코스튬이 있습니다. 가려져서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마가 좀 넓어졌고요. 눈이 너무 크긴 하지만 앞머리 만들면 어려 보이죠. 갈라짐도 좀 적고요. 앞머리 숱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인상,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때 앞머리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좋네요. 엘사보다는 저는 안나 헤어라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 또 나와 얘? 한스 아니에요? 상상에서 나오는군요. 너무 낮으니까 어때요? 브렛나루하고 합쳐져서 원숭이처럼 보여요. 별로 이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마 너무 좁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나쁜 헤어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운데 얼굴하고 턱 길이는 맞는데 이마 너무 좁아서 고집스럽고 안 좋은 헤어라인의 표본입니다. 우리 크리스토프잖아요. 안나 남자친구. 제 친구 중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되게 흔한 얼굴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좀 코 크고 되게 비슷한 애가 있거든요. 걔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보시면 갈라짐이 많지는 않지만 좀 보이죠. 아마도 크리스토프는 M자가 꽤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안나가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나 엘사의 엄마 아빠인데 돌아가셨죠. 배 타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요? 회상에 나오는구나. 이게 한스랑 너무 닮았는데 아빠가? 아빠가 한스랑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너무 비슷하고 한스와 어떤 숨겨진... 아닙니다. 이건 동심을...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엄마도 앞머리를 좀 넣으셨는데 두 명하고는 다르게 이마가 굉장히 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망자를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근데 미남 미녀예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딸 보고 있지? 이건 새로 보는 캐릭터네요.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뭐 굉장히 현실적인 헤어라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비율도 일단 얼굴 비율하고 잘 맞고요. 남자는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각진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을 갖진 않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숨고 머리 결이 저라고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푹석푹석하고 곱슬거리거든요. 저는 흑인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흑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이 친구는 탈모거나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크리스토프 같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무튼 뭐 얘는 별로 얘기할 건덕지는 별로 없는 캐릭터네요. 간만에 얘기할 건덕지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헤어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각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자놀이 피크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가 없어요. 그리고 헤어라인 높이도 가운데 얼굴보다 확실히 좀 높아 보이죠. 비율상 거의 유일하게 이 만화 영화에서 헤어라인 교정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좀 독특하네요, 그죠? 머리가 M자가 굉장히 깊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분도 사실 있어요. 과거의 사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조금 깊은 편이긴 해서 아마 약간의 가족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M자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위는 훌륭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모발 이식을 하면 제일 좋은 캐릭터거든요. M자 부분만 딱 채워주면 훨씬 어리게 보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리나 물론 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수리가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올백해서 많이 가리거든요. 극장에서 한번 제가 정수리 쪽 잘 볼게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쿵. 울라프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머리가 세 가닥인데 뭐. 그리고 뭐 이거 비율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응? 또 나와 얘네들? 트롤은 뭐 트롤이 1에서는 되게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그죠? 2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이렇게 세 분이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고 이 친구가 남자 중에는 그래도 제일 이분도 괜찮았어요. 이분도 괜찮지만 이분보다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더 예쁘게 보이는 이마를 갖고 있고요. 외사보다는 안나가 예쁜 헤어라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2 개봉한 기념으로 한번 헤어라인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